안녕하세요. 남재팀입니다. 오늘 그 농용 굴삭기, 예, 미니 굴삭기입니다. 예, 상하차 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1톤 화물트럭에, 예, 상차와 하차하는 요령입니다. 예, 먼저 하시기 전에 이 발판은, 예, 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간격을 맞춰서 사전에 튼튼하니 경계해 주시고, 이 블레이드, 예, 도자 삼날은, 예, 뒤쪽으로 향하게끔, 예, 뒤쪽으로 향하게끔 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가서 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이때 이제 이 앞에 버켓이 차에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그냥 때려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해서 충분히 접어서 가주시고, 거의 이제 다 올라갔다 싶으면 반대로 돌려서 후진을 해줍니다. 이걸 핸들을 잘 받고, 자,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상차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차를 해서 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어서 오게 되면, 이제 하차할 때는, 차에서 내려갈 때는 사다리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하고 전진을 해줍니다. 이때도 바퀴가 사다리에 잘 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이 사다리가 바퀴에서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다리를 이렇게 버켓으로 고정을 해주고 서서히 출발을 합니다. 서서히 출발을 해서 사다리가 밖에 물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썰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버켓도 살짝 들어주면서 살짝 지면에서 살짝 뛰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하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굴삭기를 화물차로 상하차를 해가지고 농장이나 사업 현장에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사다리로 보통 요즘 많이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활용해서 상하차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습도 필요하지만 오르고 내릴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